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연합 워싱턴 지부가 지난 24일 코엠티비홀에서 한인들을 위한 트럼프 행정부 이민정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이민세관 단속국 브라이언 윌콕스 국장은 주거지나 사업체를 불시 단속해서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했다는 일련의 보도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불법 체류자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The first priority is pretty much as I said, terrorists, gang members, and serious criminals. The second priority were people with lower criminal convictions, serious misdemeanors, domestic violence, drug convictions, multiple driving while intoxicated. And the third priority was anyone that we encountered that could not prove that they were here in the United States before January 1st of 2014, and anyone that was ordered deported by an immigration judge after that date, January 1st of 2014. 주 시애틀 총영사관의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제시카 유 변호사는 현재 미국 내에는 1200만 명의 불법 체류자들이 있다며 오바마 행정부 때는 중범을 저지른 불법 체류자만 추방 대상이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음주운전 등의 경범죄만으로도 비자가 취소되고 불법 체류자들이 추방될 수도 있다고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이어 워싱턴주가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불법 체류자가 ICE 요원에게 붙잡히는 것까지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업주들은 첫 적발 시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세 번 적발 시 6개월 감옥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단에 오른 주 시애틀 총영사관 이동규 영사는 한국 국민이면 누구나 영사 접견권이 있다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총영사관에 연락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KBS와 뉴스 김용석입니다.